이번 시간에는 관계부사의 예문을 통해서 관계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해석상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선생님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냐,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냐, 방법을 나타내는 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자, 여러분, 관계부사는 수식해주는 선행사에 따라서 장소일 때뭘 썼어요, 여러분? Where, 시간일 때 When, 이유일 때 Why, 방법일 때 how. 하지만 the way랑 how는 함께 쓸수 없다 그랬죠. 관계부사 뒤에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벽한 문장 구조가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물론 관계부사는 해석상 의미는 없다 그랬죠. 주어가 동사한 장소, 주어가 동사한 시간, 주어가 동사한 이유, 주어가 동사한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여러분, 선행사가 the house, 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부사 뭘 썼어? Where를 썼네요. She was born. 그녀가 태어난 집. 되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 관계부사 where은 모든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가 있죠. 이 장소, 뭐뭐에라는 뜻일 때는 우리 at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뭐 안에라는 의미일 때는 이런 전치사 in을 써서 in 위치로 쓸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There 유도부사죠. There are many cases.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여러분? 선생님 경우는 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어도 특정한 어떤 내용일 때 특정한 명사를 장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부사 where를 썼죠. Such a principle. 그러한 원칙이요. Is not practicable. 실행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실제로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학교, 집, 병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꼭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어도 특정한 명사를 장소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근데 여러분 장소 콤마 where이 오면 여러분 우리 선행사와 관계부사 사이 또는 선행사와 관계대명 사이에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의 무슨 용법이야? 그렇죠, 여러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해석은요, 네가 여기까지 해석해왔어? 한번 쉬어. 그리고 우리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and 다음에 there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어가 동사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통 뭐 그러자 거기에서 또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용법일 때? 콤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일 때. 예문 확인합시다. He went to Paris. 그는 파리에 갔어요. 콤마가 있네요. Where?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처음 만났습니다. 누구를? 그녀를. 만약에 여러분 콤마가 없다면 그는 파리에 갔습니다.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난 파리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콤마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무슨 용법? 계속적용법이에요. 너 여기까지 해석해왔어? 한번 쉬어. 그리고 다시 해석해나가 이런 얘기야. 그는 파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and there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We like this city. 우리는 이 도시를 좋아합니다. 콤마가 있죠? Where he spent most of our childhood. 여러분, childhood는 여러분 어린 시절이죠. 이때 여러분, where는요, because there의 의미로 해석하면 더 좋겠죠. 우리는 그 도시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Because there.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되겠습니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문맥상 내용에 따라서 뭐 and there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because there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and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핵심이 이거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앞에 콤마가 있어.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그러면 계속적 용법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행사가 있고요. 콤마 형용사절, 즉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면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해석해주면 돼. 그리고 얘가 뭐뭐 했습니다. 관계부사일 때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또는 뭐 시간일 때는 그때 이유일 때는 그런 이유로 이런 식으로 부사의 의미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번에는 여러분 선행사가 시간일 때 관계부사 못 쓴다, when을 쓴다, 뒤에는 주어 동사 시작하는 완벽한 문장이 이어진다. 요 시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 전치사 in을 쓰는 경우, at을 쓰는 경우, on을 쓰는 경우, 즉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자, 첫 번째 볼게요.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을 기억해. When, 어떤 날이니? 내가 처음으로 너를 만난 날. 되겠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너를 만난 날을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선행사가 the day, 날이죠. 우리 특정 날짜나 요일일 때는 전치사 on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when은 on, whic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There was a time. 시간이 있대. 여러분 어떤 시간이야?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when이죠. 자, 여러분 price 가격이요. were almost constant. 우리 constant은 끊임없는 이런 뜻이에요. 거의 변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 이때 여러분 time은 시간, 때 이러면 되겠죠. 이런 시절이 있었어. 자, 여러분 선행사가 time이니까 우리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요. 자, 가격, 즉 물가가 거의 변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되겠습니까? The day when we arrived. 우리가 도착한 날. 선행사가 날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on which로. 우리가 도착한 날은 was a holiday. holiday는 휴일이죠. 휴일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It snowed, 여러분. 이 뒤에 날씨가 왔죠? 무슨 주어? 이때에선 비인칭 주어가 되겠죠. 자, 눈이 heavily 엄청나게 왔습니다. 언제? In the morning, 아침에요. 자, 고로 여러분 선행사가 아침이죠? He was born. 어떤 아침이야? 그가 태어난 아침. 되겠습니까? 그가 태어난 날 아침에 눈이 엄청나게 왔대. 고로 이때 왜는 뭘로? In which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The time, 시간이죠. Will come. 어? 선생님, 얘는 왜 선행사가 앞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렇게 선행사가 시간일 때 우리 이렇게 관계부사는요, 특히 여러분 주절의 동사가 완전 자동사일 때 주어를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요, 간결하게 보이기 위해서 관계부사를 또는 관계대명사를 문장의 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계속 공부한 게 뭐였어? 형용사절, 즉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꾸며주는 선행사, 명사 바로 뒤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 주어를 간결하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사 저 문장의 맨 뒤에, 문 위에, 문장의 뒤에다가 관계 부사나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선행사가 더 타임이고요. 그날이 올 거야. 어떤 날이니? You will regret it. 네가 그것을 regret, 후회해야 되는 뜻이죠. 후회할 날.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선행사를 꾸며준 관계부사가 문장의 뒤로 올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이번에는요, 선행사 뒤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콤마가 있지. 콤마가 있으면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죠. 이때는 and then,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석해주면 좀 더 맥서의미가 원활할 거예요. 볼게요.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명사 절을 지킨 접속사 대시 생략됐죠. 나는 뭐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I was about to, 여러분 be about to 동사원형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동사원형. 내가 막 떠나려고 했던 뭐를? 그 가게를. 내가 그 가게를 막 떠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콤마 when이죠.
얘네 여러분, 요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고요. 요때 when은 and the name이에요. 바로 그때, 그리고 그때 한 소년이 spoke to me, 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되겠습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계속전법이죠. He stayed there. 그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Till 때 till은 뭐뭐까지라는 전치사예요. Sunday 일요일까지요. When 앞에 콤마가 있죠? 계속전법. And then 그리고 그때 그는 started from Boston. 보스턴으로 출발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는 일요일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는 보스턴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여러분 then은 뭐 그 다음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and then 이때는 그 바로 그때가 아니라 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는 보스턴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번 여러분 선행사 누구야? The reason이죠. 이유를 나타낸 말이죠. 관계부사 why가 오고 뒤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벽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관계부사 why는 뭘로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 for whic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I don't know the reason.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어떤 이유야? She left me. 이때 여러분 left는 leave의 과거형이죠. 그녀가 나를 떠난 이유. 그녀가 나를 떠난 이유를 모르겠어. 되겠습니까? 형용사 절. 관계부사가 선행사 the reason을 수식하죠. The reason, 이유야. 어떤 이유니? 그들이 help us.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 이유는? 선행사가 reason이 관계부사 why 같죠. why부터 us까지가 관계부사 형용사 절이 되겠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 이유는? various. 우리 various는 여러분 형용사로 다양한 이런 뜻이죠. 다양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hat is the reason. 그것이 그 이유야. 어떤 이유니? reason이니까 why. We hesitate. 우리 hesitate는 여러분 망설이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 망설이다. 우리가 망설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저한 이유입니다. 망설인 이유입니다. 되겠습니까? There, 유도부사죠. There is no reason. 이유가 없대. 어떤 이유야? 선행사가 이유니까 관계부사 why. I should be here all by myself. 자, 내가 혼자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 되겠습니까? 내가 혼자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 선행사가 the reason, 이유일 때 뭐 써? 관계부사 why를 쓴다는 거.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습니까? The reason, 그 이유를. 의문문이니까 여러분 조동사 두 앞에 쓴 거죠. 자, 선행사 이유니까 뭐 써? 여러분 관계부사 why. 어떤 이유야? We have to. 우리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must의 뜻이죠. Study all the day. 우리가 그날 하루 종일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를 너는 알고 있니? 너는 알고 있니? 그 이유를. 어떤 이유야? 우리가 하루 종일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를. This is the reason. 이것이 그 이유야. 어떤 이유니? I dislike. dislike는 여러분 싫어하다 이런 뜻이죠. like의 반대말 싫어하다. 내가 그 개들을 싫어하는 이유야. 이것이 내가 개들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어렵지 않죠? Can you tell me?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너 나에게 그 이유 좀 말해줄래? 어떤 이유니? Why I must go there?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니? The reason why I stayed at home. 내가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이유는? is 뭐뭐 때문입니다. because 없어져. I was sick. 내가 뭐였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because는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쓰이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because는 여러분 명사절로 쓰였고요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선행사가 the way일 때 관계부사 how랑 선행사 the way는 함께 쓸 수 없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 the way 선행사를 생략하던 관계부사 how를 생략하던 둘 중에 하나 생략한다 그랬죠. 굳이 써준다면 how 대신에 뭘 써도 that을 쓰거나 관계부사 that을 쓰거나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관계대명사 in which를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주세요. 뭐를? The way, 방법을요.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관계부사 how가 생략된 거죠.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요. You lost weight. 여러분 우리 lose weight 하면요. lost는 lose의 과거형이니까요. lose weight 하면 살을 빼다는 뜻이죠. 네가 살을 뺀 방법 좀 말해주겠니? 말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how 대신에 뭐를? that을 쓰거나 또는 in which를 써서 쓸 수도 있겠죠. 네가 살을 뺀 방법 좀 나에게 말해줘. Please는 여러분 명령문을 만들 때 우리 명령문을 부드럽게 해주는 부사가 되겠죠. This is the way. 이것이 그 방법이야. 어떤 방법이니? She did it. 그녀가 그것을 한 방법. 선행사가 the way니까 관계부사 how가 생략됐죠. 물론 여러분 뭐를 그냥 the way 대신에 뭐를 how를 써도 되겠죠. This is how she did it. 그녀가 그것을 한 방법입니다. 여기는 뭐가? 선행사 the way를 생략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선행사 the way랑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꼭 생략한다. 대신에 뭐 대신에? how 대신에 뭐를? 대신에 unit를 쓰는 경우 쓸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I don't like the way. 나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떤 방식이야? He laughed. 그가 웃는 방식. 웃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 뭐 봤어? 관계부사 how. The way 어떤 방법이야? You talk. 네가 나에게 말하는 방법은요. 관계부사 how 생략. 자, remind A of B 하면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Remind A of B. A에게 B를 떠오르게 하다, 상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네가 말하는 방식은 나에게 너의 아빠를 떠오르게 해. 너의 아빠를 생각나게 한다. This is the way. 이것이 그런 방식이야. 어떤 방식이니? 여러분, how랑 the way는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뭘 썼어? in it 또는 관계부사 that. 여기다 여러분 how 쓰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랬죠? 어떤 방식이니? He complete the mission. complete는 여러분 우리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미션은 미션이죠. 그렇죠? 그 미션을 그 임무를 완성한 방법입니다. I wonder, 우리 wonder가 여러분 타동사 쓰면요. 무엇 무엇을 궁금해하다 또는 의아해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방법이 궁금해. 어떤 방법이야? He solved the problem. 그가 그 문제를 푼 방법을 궁금하다. 방법이 궁금하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 우리 관계부사 예문을 확인하면서 관계부사가 꾸며주는 명사 예를 여러분 선행사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이 녀석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냐,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냐,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냐. 장소일 때는 관계부사 뭘 썼어? where. 시간일 때는 when. 이유일 때는 why. 방법일 때는 how. 근데 여러분 the way랑 how는 함께 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꼭 생략한다. 관계부사는 요 녀석은 뭐라고 선생님이? 접속사이면서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는 주어 동사로 시작한 어떤 문장? 완벽한 문장 구조가 이어진다. 관계부사는 두 단어를 하나로 줄여 쓴 말이므로 접속사이지만 해석상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어가 동사한 장소, 주어가 동사한 시간, 주어가 동사한 이유, 주어가 동사한 방법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역시나 늘 질문해 주셔야겠죠. 여러분 열공합시다.